안녕하세요. 맥키니지의 투자 클럽입니다. 셀틸은 2025년 바이오시밀러 11개 확보 목표를 향해서 순항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중남미의 페루 쪽에서도 공공기관 입찰 수주 성공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오전장의 주가 장중 186,100원대 찍고 움직임 나타나고 있죠.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흐름도 좀 살펴봐 드리면, 이 전일 어제 1월달 CPI가 예상치 2.9%보다 0.2% 높은 어떤 흐름들이 나오면서 스티키한 이제 이 인플레이션 관련되는 우려감 때문에 3월달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제 5월, 6월 뭐 심한 경우는 이제 하반기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뉴욕 증시가 급락했는데 오늘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국내 시장에도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좀 주고 있는 상황에서 다우지수는 이제 151.5, 0.40% 반등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203.5, 1.30% 강세.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강세가 나오면서 시장에는 뭐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면서 원달러 환율 자체는 이제 한 2원 정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외국인들은 선물하고 현물에서 특히 이제 코스닥 쪽에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거래소 쪽에서는 이제 기관이 금융투자, 그 다음에 뭐 이게 연기금 중심으로 일단 매수라고 코스닥 쪽에서는 매도. 그래서 개인들이 이제 코스닥 쪽에서 매수를 1,700억대로 대거 해주고 거래소 쪽에서는 매도를 하는 어떤 흐름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쪽은 2,615.82 예, 어제보다 0.18% 소폭 이제 약세 흐름 나오고 있고요. 예, 코스닥은 어제도 아침에 마이너스였다가 오후에 이제 상승 전환했는데 오늘도 이제 최근에 이제 코스피보다는 이 코스닥이 조금 약세였는데요. 1월달 이제 중순위에 나왔던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된 수혜가 대부분 이제 뭐 금융주, 뭐 은행, 보험 지주사들, 뭐 자동차주들이 거래소 쪽에 있다 보니까 거래소 쪽에 외국인들이 어떤 집중적인 매수로 이제 연고점을 올라가는 어떤 분위기까지 갔을 때 상대적으로 이제 주가가 좀 이제 다이버전스 되었던 코스닥 쪽에 끌어올리는 흐름이 오늘도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코스피 쪽에서는 하락 종목 수에 비해서 상승 종목 수가 한 200개 더 많고요. 이 코스닥 쪽에서는 거의 이제 뭐 하락 종목 수, 상승 종목 수가 뭐 비슷한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로 좀 살펴보면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2675선 연고점을 이제 넘어가는 어떤 분위기에서 조금 이제 올선에서 주춤하고 있고요. 오늘도 아침에 갭업을 시켰다가 지금 이제 갭업 원봉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아침에 2643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2600 초반선까지 내려오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 부분에 갭업이 되어서 지금 밑꼬리 형태로 뭐 진행을 하고 있다. 어제도 갭다운 양봉으로 진행을 했고 볼린저 밴드 상단 부분에 예, 들어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이 종목별로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는 지금 최근에 어떤 상승 흐름에서는 상당히 뭐좀 영향이 좀 덜한 어떤 흐름으로 7만 원대 초중반에서 좀 갇혀 있는 흐름이다 보면 이 하이닉스가 엔비디아라든지 뭐 암이라든지 이런 AI 반도체 관련되는 부분에서 좀 주도를 하면서 지금 이제 이전에 고점들, 1월달 고점을 넘어가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 강세에 의해서 오늘도 좀 강세를 하고 있는 게뭐 CXR 관련되는 종목이라든지 온디바이스 AI 쪽 관련되는 종목들로 개별적으로 좀 등락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좀 강세가 나왔던 종목은 또 나름 또 조정이 좀 들어와 있는 흐름들도 좀 보여주고 있고요. 2차전지의 강세가 오늘도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 셀단은 뭐 강보합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극재 관련되는 부분에서 리튬 이제 가격이 조금 이제 바닥권에서 뭐 돌고 있는 어떤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엠 같은 경우는 액면 분할이라든지 코스피 이전 관련되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보다는 이제 모멘텀 흐름으로 좀 강하게
좀 움직이는 흐름들을 오늘도 좀 이어가고 있고요. 그다음 포스코 쪽도 이제 오늘 포스코 피처엠 같은 경우가 브리저밴드 상단 부근을 뭐 넘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금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강하게 거래가 좀 들어오면서 2차전지 쪽, 그다음에 이제 로봇 쪽에서는 이제 뭐 이랜시스가 오늘도 강한 흐름들, 최근에 좀 강했던 에브리봇 같은 경우는 이틀 정도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죠.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최근에 가장 강했던 종목이 사실 HLB인데, HLB가 지금 7만 원권 미만에서 지금 이제 흐름들이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 계열사 종목들도 같이 지금 동반으로 빠지고 있죠. 그래서 개별주로는 뭐 보르노이, 그다음에 뭐 알테오젠, 예, 뭐 케어젠 이런 종목들 흐름, 에이프릴 바이오도 조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동우나나텍 뭐좀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 예, 전반적으로 좀 개별주들 흐름이 나오면서 대형주들은 약세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기타 이제 뭐 테마 쪽에서 이제 인터넷 관련된 카카오가 강하게 움직이는 것도 좀 특징적인 흐름이죠. 그 다음에 이제 3월 달 초에 이 초전도체 관련해서 이제 발표를 앞두고 오늘도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어떤 테마 쪽 흐름들도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관련된 화장품주들도 조금 이제 바닥권에서 좀 움직이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시장 대비해가지고는 1월 달에 이제 고점 대비해서 25% 빠지고 난 다음에 18만 원권에서 계속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양봉이 나오면서 파라볼릭자로 이제 상승 추세 전환을 했습니다만, 지금 내려오고 있는 볼린저밴드 상단에서 지금 이제 두드려 맞으면서 지금 5일선과 21선 부근에서 지지는 되고 있습니다만, 개보본봉으로 또 시장에서는 시장보다는 좀 약한 흐름들 오늘도 이어가고 있죠. 분봉상에 보시게 되면 아침에 18만 6,100원. 그래서 18만 5,000원 윗단에 좀 그나마 좀 있으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쉽게 이렇게 지지는 안 되고, 거래량도 뭐 이렇게 큰 거래량은 오늘도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로 개법 음봉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거래가 지금 유입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침체 흐름들을 1월 달 초를 빼고 나면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흐름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 이제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현물 부분에서는 이 신한이라든지 JP모건 이런 데서 좀 매도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예, 투자자별로 좀, 이 부분들을 좀 살펴봐 드리면, 연기금은 이제 오늘도 지금 이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주로 이제 매수로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기간 전체 이제 수급은 일단 플러스권인데, 외국인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매도를 하는 모습이죠. 아침에 나왔던 이제 기사를 좀 보면요, 이 중기 목표죠. 지금 기존에 이제 허가되어 있는 바이오시밀러가 6개잖아요. 이 6개에다 추가로 이제 작년도 연말까지 5개의 허가 신청을 하겠다는 목표였는데, 이제 그래서 기존 6개에다가 그 5개 허가 신청을 이제 지난해 5월부터 해가지고 이달까지 하면 이제 5개 이제 신청은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 5월달부터 연말까지 이제 하겠다 했는데, 요걸 이제 올해 2월달이니까 조금 뭐 이연되었습니다만, 자, 미국 FDA 유럽 EMA 쪽에다가 스텔레라, 그 다음에 이제 아일리아, 그 다음에 악템나, 뭐 졸레어, 프롤리아 관련되는 후속 이제 바이오시밀러 허가 신청을 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허가가 1년 이내에 이제 허가 신청이 되게 되면 6개에서 이제 5개가 더 이제 봐도 11개가 되잖아요. 보통 암젠 정도가 이제 바이오시밀러 한 10개 정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탑 클래스 정도의 바이오시밀러 포트폴리오를 이제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상시험 데이터와 생산시설 관리 이런 어떤 이제 1년간에 걸친 허가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면, 그동안에는 뭐 특별히 셀트리온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1개 정도의 이제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을 확보할 것에 대한 예상도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레미케이드, 허주마, 트룩시마, 그 다음에 뭐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그 다음에 신약으로는 이제 램시마
그 SC 관련되는 부분에서 진펜트라까지 좀 갖추고 있으면서 포트폴리오를 일단 다양하게 되는 것 자체가 일단은 중요하고요. 질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양적인 어떤 볼륨 쪽에서도 확대가 된다. 그리고 같은 기전에서 이제 자가 면역 질환에서도 그 가장 많은 이제 TNF알파 외에도 이 사이토카인 그 인터루킨 이제 6 관련되는 부분을 기전으로 하는 액티브나까지 그다음에 자가 면역하고 항암 쪽 라인에서 이제 뭐그 두드러기라든지 천식이라든지 뭐 골다공증이라든지 안가질환까지 확장을 하는 모습들이 성장에서는 뭐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바이오 의약품들이 만료가 되면서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열린다고 하는 게 바이오 시밀러 업종에서는 이제 성장을 구가하는 어떤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무라 증권도 올해 이제 셀트리온의 예상 매출액을 한 3조대 중반 정도로 보고 내년도에는 4조대 중반까지 보면서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여전히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쪽에 이제 페루 중남미 쪽에서는 주로 이제 브라질 쪽이 굉장히 큰 시장이고 브라질이 좀잘 되면 뭐 주변에 있는 국가 뭐 콜롬비아라든지 페루, 칠레 이런 데도 이제 입찰이 수주가 계속되는 어떤 흐름인데 오늘 아침에 나왔던 부분들은 장전에 나왔던 게 이제 페루 쪽에서 공공기관 입찰 유럽에서 이제 입찰 성공 소식도 뭐 있었는데 예, 이제 중남미까지 입찰 관련되는 성공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부 2에 걸쳐서 트룩시마를 공급하고 1년간 이제 트룩시마 공급 관련되는 뭐 계획 소식이 있죠. 그래서 항암제뿐만 아니라 자가 면역 질환에서도 뭐 수주 관련되는 부분이 이어지면서 셀트리온의 어떤 글로벌 입지들은 뭐 계속 이제 좋아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주가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18만 원대에서 이 좁아진 볼린저 밴드 상방 부근에서 조금 이제 거기서 저항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넘어갈지 여부들을 살피시면서 흐름을 봐야 되겠습니다. 옷장에 이제 18만 5천원 이상에서 마무리하면 그나마 좀 괜찮은 거고요. 18만 원대 어떤 지지 흐름은 계속 이제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